to get old. I'm more worried about. 허니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리고 군고구마 단호박 샐러드 마켓컬리 닭가슴살 이렇게 세 종류 크림치즈를 요게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는데 요게 개봉하고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다 못 먹고 버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6개 있는 거로 샀어요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우유를 처음 사보네요. 이렇게. 베이글 너무 맛있게 생겼죠? 안에 크림치즈도 있고 블루베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요. 그리고 발사믹 드레싱이랑 이거는 현미튀김 그런 것 같은데 야채가 좀 너무 적다, 그죠? 다 이 콘이에요. 뭐야? 이건 통조림 복숭아인가? 통조림 복숭아고 그리고 리코타 치즈가 요 정도 들어있네요. 저 원래 이렇게 아침부터 샐러드 먹고 그런 사람 아닌데 어제 술을 먹고 너무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후레띠한 거를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시도치곤 나쁘지 않은데요? 전 후입니다. 다 그런가? 저는 속눈썹이 글루에 안 붙어요. 얘네들 너무 강력해, 내 속눈썹들이. 좀 붙어.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 글루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글루로 한 번 더 확실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첫 번째 크림. 확실히 여기가 더 잘 됐죠. 접착제 나와 있는 거 불편해서 오일로 씻고 왔는데 씻고 나서도 이렇게 컬링이 유지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눈시림이나 따갑거나 하지도 않고 충혈도 전혀 없어요. 여기 끝쪽이 좀 안 찝히긴 했는데 조금 더 연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안녕. 저는 오늘 친구랑 줌으로 만나기로 해서 나름 화장도 하고 위에만 옷을 갈아입었어요. 맥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와사비 맛 아몬드. 이거요? 응. 엄청 맛있어. 오리온의 감자떡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나요?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요즘 너무 더우니까 이 얼굴에 기름기도 많이 끼고, 특히 블랙헤드가 신경 쓰여서 라누아 숯비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누아 비누의 쫀쫀한 거품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 숯이 피부에 노폐물이랑 피지를 흡착해서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쓰고 나면 뽀송해지는데 그런 당기는 느낌 없이 산뜻하게 피지를 잘 잡아줘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자극적인 느낌이 없다 보니까 데일리하게 블랙헤드 관리해주기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바로 거품을 내서 사용했었는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페이스 타월이거든요. 비누를 타월에 문질러서 풍성하게 거품을 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깔아주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코나 미간, 턱을 집중적으로 너무 길지 않게 20초 정도 살살 문질러줘요. 물론 비누만 써도 좋지만 이게 초극세사 모여서 좀 더 모공 속까지 디클렌징 되는 느낌이라 개운해요. 매일 사용하진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신경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름에 늘어난 피지량 때문에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줌 하던 거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처음 찍어보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첸 오늘은 딥클렌징을 해줬으니까 기초도 모공 제품을 좀 써볼까 봐요. 요즘 요거 잘 쓰고 있어요.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오늘은 딥클렌징 했으니까 가볍게만 닦아주고, 그리고 앰플도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 그게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이에요. 이런 저화제를 뚫고 나오는 광 보이시죠? 되게 촉촉하고, 저는 이 패드가 좋아서 이 앰플까지 믿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은 퀸오닉스 거. 저는 이렇게 찍는 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속눈썹 영양제예요. 코스모리 거. 이번에 속눈썹 펌 하면서 처음 써본 건데 써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정확한 효과가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브러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보일란가 모르겠네. 이런 마스카라 브러쉬에다가 끝에 앞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이렇게 빗어주면서도 바르고 이렇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바르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눈썹 끝에도. 아, 저 여기 왜 눈썹 끝이, 아니 저 왜 여기 한쪽 눈썹 끝만 계속 없어지는 걸까요? 아무튼 이거는 더 써보고 후기를 한 번 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찍을걸. 그럼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밤. 야, 냄새 장난 아니야. 갬성 캠핑풍 식당. 뭐야, 캠핑풍 뭐야? 그냥 깻잎.
먹어. 좋아 좋아. 좋아.